자, 리딩 파머 유형편의 기본 챕터 리뷰. 자, 챕터 리뷰 1번의 퀘션 2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티리얼 준비되셨나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Question 2. A few days before Christmas, a couple held the hands of their young son and walked quickly to their nearby church. But the boy pulled back a bit, slowed, and came to an abrupt halt. Santa, he whispered. Santa! 예, 왠지 이 나레이션 해주신 분이 참 잘하시죠? 예, 느낌이 좋아요. 자, 단어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 중산과정을 지나면서 내신 공부만 했던 우리 학생들이 단어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예, 저도 힘들지만 단어 정리 많이 해봤습니다. 자, held는 hold의 과거형으로서 붙잡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형이니까 붙잡았다가 되고요. 자, nearby, 근처의 뭐 그런 말이고요. 근처의. pull back, 그러면 pull은 당기다, back은 뒤로니까 물러서다, 사람이 걸어갔다가 pull back, 뒤로 물러나다, 그런 말입니다. pull back, a bit, a little과 같이 약간이라는 뜻이고요. slow, 이게 형용사로는 느린이잖아요. 근데 동사의 뜻도 있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다, slow, 그래서 slow down, 그런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어법 과정에서 단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come to plus 명사의 구조입니다. come to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come to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요. 뭐 동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명사가 나오든 상관없이 새로운 지금 해석법이에요. 명사하게 되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했다가는 어디 어디 명사로 온다가 되는데 그 말이 이렇게 번역되는 거야. 명사하게 되다. 명사하다. 그 말이야. 여기 본문에 came to an abrupt halt 있어. abrupt halt. 예, abrupt halt 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보시죠. 단어 보시고요. 다시 단어요. abrupt. 예, 갑작스러운 이거 sudden 그런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데 abruptly 하게 되면 퉁명스럽게라고 여러분 고인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abrupt, abruptly. 여기서는 갑작스러운 형용사. 그다음에 halt. 정지, 멈춤, stop 이런 말이에요. halt. 예, 마치 독일어 같은 느낌. 예, halt. 예. 다음, whisper, 속삭이다입니다. 속삭이다. 단어 보시고 이제 보는데요. 자, 본문 한번 보시죠. A few days before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오기 며칠 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렵죠? 크리스마스 전 며칠 아니고 크리스마스가 오기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한 부부가 붙잡았다. 누구의 손을? 그들의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걸어갔다. 빨리 어디로? 그들의 근처 교회로.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주어는 커플 하나이고 동사가 and로서 과거형 동사 하나, 과거형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전명구가 이렇게 있어서 많이 힘드셨죠? 예. 크리스마스 오기 며칠 전한 부부가 그들의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근처 교회로 빨리 걸어갔다가 됩니다. 모습을 연상하세요. 그렇지만 그 소년이 a bit, 약간 pulled back,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는 동사예요. slowed, 속도를 늦췄다. 자, pulled back 하나, slowed 두 개예요. and 그리고 came to an abrupt halt. 갑작스러운 정지를 하였다가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동작인데 얘는 시제, 현재냐 과거냐의 의미만 있고 예, 내용 자체, 행위 자체는 얘로 동사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뭐뭐 하였다요. 갑작스러운 정지를 하였다. 형용사는 부사 처리하고요. 명사는 동사 처리하세요. 갑작스럽게 멈췄다. 왜 과거형을 하냐고? 얘가 과거형이니까. 세 가지 동작을 연이어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꼬마가 약간 뒤로 물러서서 속도를 늦추더니 갑작스럽게 멈췄다. 됐죠? 그리고는 산타 할아버지요. 그가 속삭였다. 산타 할아버지요. 라고. 안 그랬다, 여러분. 산타! 산을 타세요. 큰일 나요. 예. 바다 가지 말고 산타. 아, 썰렁하죠, 그죠? 예. 다음 넘어갈게요. The four-year-old broke free of his parents' grasp and ran toward an elderly gentleman with a long, flowing white beard.
Tugging on the stranger's coattail, the youngster begged, "Santa, will you bring me a teddy bear for Christmas?" Embarrassed, the couple started to apologize, but the man merely waved them aside. 예, 재밌는 이제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혼미한 상태입니다. 먼저 break free of 하면 무엇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죠. 예, 벗어나다. 예, 무엇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Break free of 무엇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단절하다. 무엇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Break free of. 그다음 grasp. 이 단어는 물리적인 단어로는 손아귀 꽉 잡은 거 있죠. 붙잡음이에요. 근데 이게 고의 고상 가게 되면 이해 understanding으로도 쓰입니다. Grasp. 붙잡음이야 일단은. 어려운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towards는 to의 의미가 강하게 있고요.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를 향해 라는 뜻이며 elderly는 마치 부사 같지만 형용사 old와 같습니다. 나이든, 늙은이라는 물리적 표현보다는 나이든, 지긋하게 나이든 elderly라는 뜻이고 그다음 flowing white beard에서요. 자, flow가 분사로 쓰인 겁니다. 흐르는 하얀색 수염이에요. 흰 수염. 그러니까 수염이 물처럼 흐를 수는 없잖아.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은 흘러내리는 흰 수염, 펄럭거리는 흰 수염, 이렇게 flowing white beard, flowing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tug on이죠. tug on, 뭣뭣을 잡아당기다. 그 다음에 coattail, coat plus tail입니다. coat는 위에 입는 옷이죠. tail은 꼬리고요. 상의 자락입니다. 상의 뒷자락. coat, 뒤에서 보면 뒤에 꽁무니가 옷을 보면 코트도 뒤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뒷부분이. 예, 예. 요 부분 어디겠지 뭐. 그죠? 예. coat tail 상의 웃돌이 뒷자락. 예. youngster, gangster 말고 youngster요. 어린아이. 그다음에 bag 간청하다인데요. 예, 구걸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한 푼만 줍쇼 하는 거 있죠? bag 간청하다. 테디베어 곰인형입니다. 테디베어. 테디베어가 곰이 테디라는 이름이 붙게 된 유래까지는 어렵고요. 예. 테디베어 그런 말인데 그냥 테디베어 그냥 곰 인형 하세요. 곰 인형. 그다음 embarrass라는 동사는 당황스럽게 만들다이고 과거 분사로 쓰게 되면 감정 형용사로 쓰여서 당황한이 됩니다. 당황한. 그다음 apologize 예, 사과하다. 엎어져서 절하다. apologize, 사과하다. 단어 맞네요. merely, 단지, 그저 just, 또는 only 그런 말이죠. merely. 그 다음, wave, 손을 흔들어요. wave 흔들다, aside, 옆쪽으로, 옆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단어 이거 정지 버튼 누르고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이 단어가. 자, 기억하시면서 진행합니다. The four-year-old, 이 하나로 명사입니다. 에스 없어요. 그 4살짜리 아이가 됐나요? 주어예요, 얘가. broke free of his parents' grasp. 누구의 손을? 부모님의 손아귀를 뿌리쳤다. 벗어났다. broke free of. 부모님의 손아귀를, 손을 뿌리쳤다.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and 그리고 ran 달렸다. 누구를 향해? 나이가 지긋이 든 신사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런데 그 신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It's a long flowing white beard. 길고 흘러내리는 하얀 수염이 있는 이죠. 수염을 가진 노신사를 향해 뛰어갔다. 이해되시죠? 예, 과거형이라는 거. 그 다음, tug on, 뭐요? 잡아당긴다 그랬죠? tugging on, ing가 나왔는데,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앞서 나왔던 콤마 찍고 ing 문장으로 끝났던 것 같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여러분, 분사구문은 ing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예, 현재 분사는 뭔 역할을 형용사로서? 뭐뭐 하는 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주어는 하고 가장 가까운 주어를 수식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문장이 진행되면서 콤마 찍고 ing로 문장이 끝나면 이거요, 다 해석하시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대체로 맞는데 지금과 같은 이 문장처럼 ing가 문 뒤에 나와 있고 콤마 찍고 뒤에 주어 동사 주절이 뒤로 연결되어 있으면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필기하세요. 뭐뭐하는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분사구문 배우면서 미친 분사는 때, 때문에, 조건, 양보, 뭐뭐 하면서 부대 상황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중에 어떤 뜻이냐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석할 겨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생님 분사만 나오면 열받으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편해요. 얘기해 볼래요? 이거 없다고 치고, tugging on, tugging the youngster back. 여기까지 해석해 보면, 잡아당기는 어린아이가 간청했다.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예. 이게 안 나온다고요? 하지 마세요. 예. 자, tugging on the stranger's coattail. 그 낯선 사람의 coattail, 윗도리, 끝자락을 잡아당기는 그 어린 놈이, 어린아이가 간청했다. 산타요, 산타 할아버지. 당신은 가져다 줄수 있나요? 나에게 한 곰 인형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리스마스로, 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거는, 예, 시험 내려고 작성한 거 지금 문제 만든 것 같아. 두 번째. ED가 붙어 있거나 EN으로 끝나는 단어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선생님, 과거형도 있잖아요. 예, 규칙 변화니까. ED에 우리는 PP라고 하죠. 이렇게 과거 분사가 컴마로 있고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또한 뭐예요? 얘와 같은 분사구문입니다. 자, 얘를 1번이라고 하면 2번 한번 적어볼게요. 오이고, 갑자기 이 분사로 이게 이제 문법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 첫 번째는 현재 분사가 컴마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이런 문장 구조였다면, 두 번째는 과거 분사가 문장에 나와 있고 컴마와 함께 주어 동사 주절이 나와 있는 이런 경우는요, 과거 분사는 수동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여진 주어는 하고 문장을 쭉 해석해 버리면 돼요. 과거 분사는 된, 진,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된, 진, 주어는 동사한다. 이때 과거분사 앞에 being은 생략되어 있다가 중학교 2, 3학년 때 시험 문제였잖아요. 생략되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세요? 하나도 안 궁금해. 자, embarrass가 뭐라고? 당황시키다고. embarrassed는 이 자체로 당황한인데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being. 없어도 돼. 보세요. 당황한 그 커플은 시작했다. 말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그 커플이 사과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당황했기 때문이지. 예. 당황해서가 돼요. 그래서 당황하여라고 하는 because, 이유처럼 해석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영어는 우리한테 외국어니까 불가능해요.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죠? 예. 자, embarrassed, 당황한 그 커플은 부부는 사과하는 것,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그저 손을 흔들었다, 그들에게. 그리고 옆으로, 손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예,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지. 손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옆으로 흔들면서. 손을 저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고요. 보세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한 수준으로. 그렇지만 그 남자는 그저 손을 흔들었다, 그들에게 옆으로. 예, 그러지 마세요라고 옆으로 좀 가라고 했겠지.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Instead, he patted their son on the head, nodded once, and without a word went on his way. On Christmas morning, a knock interrupted the family's festivities. In the doorway stood the old man holding out a large bear. 네, 다뤄볼게요. 접속사로 쓰인 instead, 대신에, 그 대신에. 자, pat, 가볍게 두드리다 또는 쓰다듬다. 애완동물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을 때 pat이라고 합니다. pat. 예. 자, nod, 끄덕이다. 선생님, pat 이거 아닌가요? 아, 이건 애완동물이고요. 이 pat은 쓰다듬다. 얘는 동물이에요. 예. pat 도구 할 때, 예. 스펠링 틀립니다. 예, pat은 동사예요. 자, nod, 끄덕이다. Gone one's way 하면 자신의 길을 가다, 계속 가다예요. 갈 길을 가대요. 지갈 길을 가다. 예, gone one's way. 그다음에 knock. 얘는 명사로는 knock지만 동사로는 knock 하다, 두드리다입니다. Interrupt, 방해하다. Interrupt. Festivities. 제 festivity가 되겠죠. 명사형 단수형이. 자, 축제, 잔치죠. 야단 법석, 소란 떠는 거 있잖아요. 예, festivities. 그다음에 doorway, 문간, 현관.
hold up 붙잡기는 붙잡는데 밖으로 붙잡아서 내놓는 거니까 내밀다 쭉 내밀다가 됩니다. hold out 쥐기는 쥐는데 바깥쪽으로 쥐어내라 그래서 내밀다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죠, 이거. 예, 이걸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방법이 뭐예요? 닥치고 암기하는 거지. hold out이 뭐라고? 내밀다. 그럼 내밀었다는 held out이겠지. 자, instead 괄호치시고요. 접속사 빈칸 넣게 나올 수 있잖아요. 대신에 그는 쓰다듬었다 그들의 아들을 어디에서? 머리에서. 여러분, 아들을 쓰다듬었는데 머리 쪽 위에서 쓰다듬었대. 그럼 아들의 옆구리를 쓰다듬은 거야? 머리를 쓰다듬은 거야? 그렇지, 머리를 쓰다듬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야, 이거 30, 40년 전에 문법 공부할 때, 그죠? 신체 부위 터치하는 동사, 사람 신체 부위, 그리고 전치사, 이런 거 막 엄청 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하면 되지.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머리에서 쓰다듬었다. 되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원효수입니다. 옛날에 이런 게 시험 문제인데요. 으 처리해본 다음 어떨까요? 예. 그들은 그들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자, 첫 번째 동사, 과거형. 두 번째 동사, nodded. 그리고 once,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는 without a word, 이거 괄호치수 전면구잖아요. 말 한마디 없이. 됐죠? 전면 괄호치시고. went on his way. 예. 뭐 그래?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그 노신사가, 예. 그 부부의 아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는 한번 끄덕였어. 이 예스의 표정 아니에요? 긍정의 표정? 그리고는 말도 없이 지갈 길을 가버렸다. 됐죠? 왠지 느낌 오시죠? 예. 자, 이제 이야기가 쭉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on Christmas morning,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a knock 얘가 주어, interrupted가 동사, the family's festivities가 목적어, 삼행시이죠. 노크 하나가 지기 가세요. 노크 하나의 노크가 방해했다. 그 가족의 잔치를, 예, 축제를 방해하였다. 예, 노크 소리에 가족의 축제가 잠시 멈췄다. 그런 말이겠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어법인데. 리딩 파워에서 지문에서 어법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요. 부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내면 안 됩니다. 알고만 계세요. 그런데 많아. 부사구 전면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면 강조의 의미가 있으면서 주어와 동사는 도치가 된다. 참 근데 이거 우리 알아야 될까? 여러분 해보세요. In the doorway 어디에 문간에 현관에 예, 누가 뭐 했다? 서 있었다. 누가 그 노인이 되잖아. 문간에 현관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됐잖아. 예, 도치 됐잖아요. 까꿀 해볼래요?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현관에 되잖아요. 예, 문장 그대로 도치해놓은 거야.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하시고 의미 끝났습니다. 의미가 끝난 뒤에 ing 현재 분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Holding out a large bear 커다란 고만 마리를 holding out 무한 채로 쭉 내민 채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곰한 마리 커다란 곰인형 하나를 내밀면서가 되죠. 내밀고 있는 할아버지가. 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안 돼요. 서서 내밀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에, 안 된다고. 에, 그렇게 일단 됩니다. 곰 하나를 들고 내밀고 있는 할아버지가. 에,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예, 다음 넘어갑니다. I didn't want the little fellow to be disappointed on his holiday, he explained with a smile and turned to leave. At a loss, the couple could only say, thanks, and Merry Christmas to you, Rabbi. 예, 단어 볼게요. 저 fellow 친구 동료라는 말이고요. disappointed 실망한, explain 설명하다, turn 돌아서다, leave 떠나다, at a loss 어쩔 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서가 되겠죠. 저 라비 그랬어요. 랍비라고도 하는데요. 유대교회의 주관자, 유대인 율법 학자.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갓 쓰고 돌아다니시는 그죠? 한복 덧붙자락 입고 다니신 그런 정도의 느낌 보시면 돼요. 고전적 클래식한 느낌. 예. 나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 근데 want plus 목적어 plus to 부정사로 이어지는 오형식 문장.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야. didn't want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꼬마가 이 어린 친구가 be disappointed 실망되다. 실망하기를, 실망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언제? 자기의 명절날, 크리스마스 날. 라고 그가 explained, 설명했다.
with the smile, 목과 함께, 미소와 함께, 미소를 가지고. 됐죠? 동사 1, and 연결하면서 동사 2. 그리고는 돌아섰다, 떠나기 위해. 자, 떠나기 위해 돌아섰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서 떠났다라고 이 투부 정사를 결과 처리했습니다. 돌아서서 떠났다. 이렇게. 돌아서서 그 결과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at a loss. 어찌할 바를 모른 그 부부는 단지 말할 수만 있었다. 뭐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to you. 즐거운 성탄 되세요. 어르신 정도 되겠지. 라삐님. 이렇게. 라삐가 뭐라고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갓 쓰고 있는 돋보자락 입는 아주 그 고매하신 고품격적인 그런 느낌. 그런 거. 예,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겁니다. 자,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시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라비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들을 선물을 갖다 주는 상황에서 부부가 느꼈을 모호한 어떤 감동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자 퀘션 2번 공부했고 3회 이상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어법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됐네요. 열공하세요.